구약성경 1113쪽 예레미야 37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없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철수합니다.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 이 군대를 치러 올라온다는 그 소식 때문이었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가 고향 땅 그 베냐민 아나돗으로 가서 자신의 분깃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죠.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나라와 내통하고 바벨론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바벨론에 이 항복하는 뭐 첩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 고관들에게 넘겼더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 옥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 옥에 갇힌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왕궁으로 오게 한 다음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뭐 똑같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뭐 똑같은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고 철수했고 철군했고 뭐 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했던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다 불에 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탄원하죠. 자신이 옥에 갇힌 건 너무 억울하다. 뭐 예루살렘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던 사람들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 분명히 그들의 말이 틀린 것 보셨을 텐데 그들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나는 이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라고 물으면서 탄원합니다. 저를 그 심한 아주 환경이 어려운 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옥이 있는 감옥들에 머물게 했습니다. 옥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감옥들에 머물게 하였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시드기야 왕. 오늘 이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옥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시드기야 왕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요청대로 그 옥에 돌려보내지 않고 옥에 던지지 않고 그 감옥들에서 머물게 해주었던 왕, 또 그 성에서 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이 뭡니까 떡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필요한 그 떡을 주게 했던 시드기야 왕.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려 하고 또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그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고 항복해야 된다는 것, 항복해야 산다는 것,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들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 죄악된 삶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지만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 귀에 원하는 그 말씀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묻고 또 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도 뭐 내가 원하던 또 내 귀에 잘 맞는 내가 듣고 싶어하던 그런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리고 그 말씀, 뭐 물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한다는 거, 이게 뭐 쉬운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구한다 하면서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는 그런 결단도 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돌이켜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새로운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또 주님 말씀 앞에 깨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되는 것임을 우리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 잘 모르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